편하고요. 보급품 투하 접근 중. 와, 너무 높다. 엄청 높다. 아, 나 공병 안 끼고 있잖아. 뭐야, 헬기 어디서 나타났어? 미친놈. 아, 이런, 씨. 아, 저기 뭐 탔다. 아, 너무 느려. 아, 터졌어. 어쨌든 이 방법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해도 느리더라도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거든. 아직 유효하죠, 이 방법. 아, 방금 그거 있었는데. 그죠? 이거 내가 먹었으면, 비에서 내가 먹었으면 되는데. 시간 될 수도 있어. 어, 차 있다. 아, 내렸어. 아, 너무 늦게 왔어. 미니맵을 먼저 볼걸 한번 봤으면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아까 여기서도 그 감시 부탑이 있었고, 방금 차도 있었고, 경쟁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엄청, 근데 오늘은 경쟁이 별로 안 느껴져. 지금, 이번 판은. 예, 세번 했죠? 첫 판이에요. 첫 판에 그냥 세번 그냥 바로 성공했어. 이게 유일한 단점은 아군한테 미안하다는 거지, 이 방법이. 그 외에는 진짜 제가 진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잖아요. 이것보다 편한 방법 진짜 없습니다. 이것보다 편한 방법 진짜 없어요. 첫 판에 한번 해버렸잖아. 그거 어디예요? 그 정글. 거기는 뭐두 번도 하고, 그러니까 세번 깨트리기를 두 번도 하고, 뭐그 이상도 할수 있어요. 여기도 원래 근데 스노우 그걸 많이 타는데 애들이 잘안 돌아다닌다. 그냥 자기 거점 하나를 정해서 그쪽에서만 좀 많이 하려고 하나 보다. 안녕, 안녕하세요. CI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AS라고 할수 있겠네요. 더티밤에서 제가 기하학 과제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후반부에 접어들고, 시즌 후반부에 접어들고, 유저들이 그렇게 즐기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더티밤이. 그러다 보니 어렵다는 말이 댓글들이 몇개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여전히 가능해요. 가능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차량 이동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들이 차량 이동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감시 포탑도 많이 설치가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무조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첫 판만에 저도 한번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 아니면은 더티밤이 좀잘안 잡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먹고 사람들이 몰릴 시간에 게임을 시작해 보니까 2분이 채안 걸리더라고요. 게임 자체는 아주 빠르게 잘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잘 잡으시고, 뭔가 찬스가 있을 때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뭐 불만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 안에서는 제가 최대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